오늘은 저희 마을에 둘레길을 걷다가 옛날 그 생각이 나서 벼룬에 들어가서 메뚜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. 한 20분 동안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.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꽤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그 메뚜기가 보이시죠? 이렇게 그 벼가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메뚜기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벼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메뚜기는 사실 해충입니다. 벼에는 좋지 않은 거죠. 벼의 잎을 갉아먹기도 하고 또벼 이상의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기 때문에 벼에는 그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메뚜기는 그 없애는 것이 좋은데요. 저희 마을에서는 그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약을 전혀 쓰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 메뚜기를 요즘에 거의 볼 수가 없죠. 요즘에 그 마트에 가보면 메뚜기를 팝니다. 이 술안주용으로 팔고 있는데요. 그것은 거의 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메뚜기가 이렇게 두 마리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. 그런데 잡을 때 이렇게 두 마리가 붙어 있는 것을 잡으면은 굉장히 많이 잡을 수가 있죠. 논 안에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. 논 두개 그냥 서서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두 마리가 붙어 있죠. 밑에 있는 것은 암놈이고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순놈입니다. 크기가 약간 다르죠. 암놈이 약간 크고 순놈이 좀 작습니다, 크기가. 이렇게 두 마리씩 붙어 있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도 두 마리가 붙어 있죠? 그래서 이렇게 잡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. 두 마리씩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미가 있어요. 여기 벼잎을 잘 보시면 우측에 한번 보세요. 잘 보시면 벼잎이 없습니다. 이렇게 갉아먹어서 벼잎이 이렇게 잘라져 나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메뚜기가 벼잎을 갉아먹습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잡아주는 것이 좋은 거죠. 여기도 두 마리가 붙어 있는데요.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벼잎을 다 갉아먹었죠. 벼잎을 갉아먹으면 이 탄소 동화 작용 하는데 굉장히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벼 이삭에 그 영향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벼에 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잡아온
메뚜기를 병 속에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. 넣어봤는데 굉장히 많죠. 한 20분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볶아서 도시락 반찬도 하고 먹기도 했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죠. 저는 이제 이거 닭을 줍니다. 닭을 주면은 닭들이 아주 잘 먹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그 저희 마을에 오시면 이 메뚜기 잡기를 한번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저희 마을을 한번 방문하시면 메뚜기가 많은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